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는 일도 가슴을 졸이는 일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 재택 치료자도 10만 명입니다. 자칫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 확산을 일으키는 분들이 청년층이라고 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행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